이렇게 훌륭한 행사인지는 잘 몰랐어요. 사실 테드를 제가 뭐 온라인에서 많이 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와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이 테드를 잘 즐기고 계시죠? 네. 그 저한테 이 오늘 이게 토크를 부탁을 하시고선 주제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Overcome the limits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굉히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에 어떤 한계가 있는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한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역도 있을 거고, 나라도 있을 거고, 인종도 있을 거고, 때로는 성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어떤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다 극복이 돼야 될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우리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떤 학문적인 그 우리 연구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 세워놨던 그 바운더리 또는 그러한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으로서 오늘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철학 이후에 많은 이제 근대 과학들이 만들어지고 학문들이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법론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졌어요. 너무나 분화되고 너무나 이 그 아주 조각조각 났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통섭이라고 하는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보시면은 같은 생물학자가 만나서도 얘기가 안 통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연구를 하거나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현실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말고 그다음에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도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합쳐져야 되는 뭔가 통합되고 통섭화되고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각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드릴 주제입니다.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들 다 쓰고 있고 우리 실상 생활에서도 너무나 이제 퍼져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 생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됐는데 이 웹을 어떻게 하면 더 소셜한 장소로 사회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조 크라우스라고 구글의 프로덕트의 총괄 책임자가 2008년도에 슈퍼노바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구글이 가장 내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이슈다. 어떻게 하면 웹을 더 소셜하게 만들 것인가. 근데 사실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보다 인터넷은 소셜한 공간이었어요. 인터넷의 첫 번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초를 가면서 정보의 바다 또는 검색을 통한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주로 대부분의 얘기들이 정보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정보와의 관계를 갖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싸이월드 같은 걸 겪었고 또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I love school 겪었고 많은 가정을 파탄시켰던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현상들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웠었어요. 싸이월드도 마찬가지죠. 일촌을 공개하고 일촌과 뭐 파도타기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일촌들을 다 닫아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
사회적인 이슈들, 특히 뭐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 아니면은 남을 괴롭히는 얘기, 우리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발생되면서 또 재작년 작년에 있었던 어떤 뭐 미네르바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얘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됐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는 게 작년과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타임즈의 그 커버 스토리가 페이스북인데, 보통 우리가 이러한 커버 스토리들이 나오면은 뭐 창업자가 어떻게 했느니, 비즈니스가 어떠니, 뭐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했느니, 이러한 것들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슈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리디파인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페이스북이 5억 명의 사용자를 갖게 되면서 페이스북이 UN에 가입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누구나 다 쓰는 이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가장 나타나는 이슈가 뭐냐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예요. 이것을 어떻게 새로 만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며, 소셜 노움이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어저께 한겨레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주제로 이제 기사를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각조각 나와 있는 나의 개인 정보들이 묶여져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났던 무슨 년 사건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올 초에 나온 신문의 기사인데, 야후의 새로운 CEO가 와서 심리학자들은 어딨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콜로지스트들을 또는 소셜로지스트들을 적극적으로 하이어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야후 리서치에 세계적인 학자들 25명 이상이 새로 하이어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웹에 대한 연구를 하고, 웹에 대해서 우리가 월드와이드 웹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전산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던컨 왓츠라고 하는 교수도 여기로 갔어요. 과거에 우리가 웹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제들은 뭐였냐면,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인터넷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디파인할 것인가, 또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들, 그걸 디파인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랭귀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인가 하는 이슈들이었어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문제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 트러스트. 여러분들 트위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트위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나온 대로 천안함의 문제가 어떻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얼마나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지표가 있지 않게 되면은 트위터는 굉장히 유용한 공간과 도구이긴 하지만, 때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디지털 레퓨테이션, 디지털 평판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이슈도 있고, 프레젠스. 여러분들이 메신저 쓰면서 온라인, 비지, 오프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슈가 있죠. 쟤한테는 내가 오프라인이고 싶어. 요 사람들한테는 나는, 우리 사장님은 내가 보면 굉장히 비지한 걸로 보이고 싶고, 나는 그 사이에 딴짓하고 싶어. 뭐 이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이런 프레젠스의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인터랙션을 어떻게 새롭게 디파인할 것인가. 릴레이션십, 프렌쉽 이런 것들. 우리가 4,500명의 프렌드를 갖고 있다는 게 진짜 프렌드인가. 자, 트위터에 있는 팔로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일촌 관계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이웃과 서로 이웃 관계하고, 그 관계들이 다 같은가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는 미투데이에 있는 미친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미투데이 친구라는 것이 과연 친구인가요? 제가 570명의 미친이 있는데 이게 친구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온라인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그 연구 주제나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 전산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우리 지금에 있는 인터넷에 관계된 웹에 대해서의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법적인 이슈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를 사칭해서, 누구를 사칭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로 통해 그것을 그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자 이것은 살인죄인가 아닌가? 제가 이게 그냥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이스페이스에서 자기 딸에 경쟁하는 여자애를 괴롭히기 위해서 엄마가 다른 사람 남자의 이름으로 그것을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여자를 괴롭혀서 그 여자 딸의 경쟁자인 여자애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살인죄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뭐 꼭 넥슨에 하고 있는 게임에서 아이템 훔쳐가가지고 그것이 절도죄냐 아니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넥슨 가면 꼬마 애들 데리고 온 아버지들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애들은 울고 있고 마비노기나 뭐 이런 데서 만들었던 많은 아이템들이 사기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될 건지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 정보법학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주로 판사분들인데 그분들하고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virtual item들, virtual reality들, 가상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프로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전산학적인 어프로치로 왼쪽에 보이는 그 소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제가 소셜 컴퓨팅 랩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소셜 컴퓨팅이라는 연구 분야로서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인터랙션, 상호작용들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사람들이 인터랙션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연구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시면서 조그만 일들을 하세요. 뭐냐면 레이팅도 하고 별점도 주고 아니면 뭐 보팅도 하고 뭐 좋다 나쁘다도 하고 라이크 버튼 누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위키피디아예요. 다 조금씩 편집을 했는데 또는 이베이의 셀러와 바이어들을 평가를 하면서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한 번, 그거 하나만 하는데 그것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그룹 컴퓨팅을 어떻게 하게 해줄 것이며 그러한 그룹 컴퓨팅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자산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소셜 컴퓨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웹 사이언스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웹 사이언스는 우리가 잘 아는 팀 버너스 리 경, 이제 자기를 받았으니까요.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었던 팀 버너스 리 경이 제안을 2006년도죠. 2006년도 11월에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영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웹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제적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MIT하고 영국의 사우스햄튼 대학하고 공동으로 그 웹사이언스 리서치 이니셔티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바로 그 다음 달인가에 그 우리나라 전자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하자라는 걸 썼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학교로 왔는데 항상 2년 먼저 해가지고 항상 망하고서 나서 이제 옵니다. 네. 근데 학교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너무 빨리 하면은 망하는데 학교는 앞서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셜 컴퓨팅은 그 작년부터 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에서 공식적인 그 학회가 생겨서 컨퍼런스가 생겨서 진행하고 있고 저도 작년에 세 개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있어요. 이 연구 주제들은 뭐 학생들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웹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소셜 컴퓨팅과 좀 달리 소셜 컴퓨팅은 조금 더 컴퓨터 사이언스와 가깝게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사회학이라든가 심리학, 인류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많이 사례를 드는 건데 그 로빈 덤바라고 하는 그 영국의 인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인지 능력을 갖고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상태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것을 굉장히 많은 영장류와 우리의 과거 문화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조사를 했어요. 그게 149. 얼마예요. 15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50이 덤바스 넘버로 유명한데 이게 페이스북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친구 관계의 평균치가 130이에요. 지금 사람은 150이 넘어가면은 그것을 일일이 관리를 못해요. 여러분들 어장관리는 그래서 150이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근데 전산학자는 이런 특성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디자인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고민을 안 했다가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들어오면서 합쳐서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많죠.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웹사이언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웹 자체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웹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누가 연구했냐면 물리학자가 있어요. 바라바스라는 물리학자가 와 웹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파울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하나의 아키텍처나 하나의 기술이 급성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트위터를 많이 쓰시는데 트위터 보면은 트위터가 확산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기능들이 있어요. 리트윗이라든가 멘션이라든가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간단간단한 기능들이 실제로 그런 기능들에 의해서 이 하나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블로그스피어가 블로그답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그 트랙백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트랙백이라는 기능 때문에 블로그가 블로그답게 만들어지고 블로그스피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터랙션이 어떤 거에 의해서 유도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컨벤션, 이 관념을 또 바꿔나가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 소셜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왜 하냐는 거죠. 왜? 여러분들 왜 사이월드를 하셨고 왜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왜 미투데이를 하고 있고 왜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세요? 돈 생기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 테드가 굉장히 훌륭한 컨퍼런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연설자들한테 돈을 하나도 안 줘요. 아주 훌륭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동기,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무슨 동기를 갖고 왔을까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저 여기 안 와도 충분히 유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학자 연구를 했어요. 왜 할까?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만들어낼까?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가 fun이에요. fun. 재미. 재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 나는 지식이 이렇게 서로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이월드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미투데이 왜 할까요? 저는 두 가지의 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르시시즘과 익지비셔니즘이라고 하는 자기 도취와 노출. 그거예요. 하지만 거기 근저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fun이에요. 재밌지 않으면 안 돼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은데 그걸 앉아가지고 8시간씩 앉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일이라고 하죠. 재미라고 안 하고. 그래서 그 재미있는 재미가 주는 동기가 있고 또 자기의 노출, 자기 도취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만 웹이 발전되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성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사회문화적인 거예요. 제가 문화기술대학원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제가 카이스트 졸업한 지 20년 만에 작년에 카이스트 돌아왔는데 바로 문화기술대학원으로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게 이런 사회문화적인 이슈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술자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가. 저는 전공이 그 위에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했는데 일부는 인공전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인공지능을 했는데 여기에 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생물학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왜 생물학이 연결되어야 되냐면 땡친 겁니까? 심리학, 바이올로지 왜 하냐면 동물들이 관찰을 하다 보면 왜 그러한 것들의 정보를 주고받고 또는 희생을 하고 또는 뭔가 그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것 또는 시그널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돋보이게 하는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우리의 행위를 관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는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법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 말한 오른쪽에 있는 경제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자면 검색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검색도 저는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가 제가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파리를 가는데 페리스하고 검색을 했을 때 제가 검색하나 초등학생이 검색하나 구글의 검색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를 초등학생과 동일한 위치에서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검색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엉성해요. 실제로 내가 무슨 의도로 검색했는지 내 수준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동일한 걸 줍니다.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검색을 해야 되냐면 제가 파리를 갈 때 제 주변에 있는 저랑 친한 사람들이 파리를 가서 묵었던 호텔이나 거기 가서 찍었던 사진이나 방문했던 레스토랑이라든가 어떤 여행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는 저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정보 또는 친구의 친구 또는 거기에 굉장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나와의 어떤 소셜 서클에서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셜 검색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만들어내고 설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 취향이 같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인플루언스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인플루언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연구 영역인데 영향력이라는 모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행동들을 갖고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플루언스 모델이에요. 트위터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고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들도 연구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루언스 모델이 앞으로 그 학문적인 연구도 되지만 또는 마케팅적으로도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굉장히 그 정보가 확산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사람들의 연구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뭐냐라는 것을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 했던 연구들을 우리가 전산학자들이 다시 이걸 받아들여서 그 구현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소셜 컴퓨팅 또는 웹 사이언스의 다 중요한 연구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학문적인 어떤 한계를 웹이라는 걸 통해서 공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과 법학 이런 것들이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고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컨퍼런스나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들이 많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학회지에도 특집으로 이게 다뤄졌는데 제가 그때 게스트 에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자들의 얘기와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하신 제 학생들은 저널리즘 전공하고 심리학 전공하고 수학 전공한 애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 전산학적인 시각을 같이 배워가면서 저와 같은 소셜 컴퓨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공학자와 같이 뭉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애플이 인문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그건 굉장히 사실이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 됩니다. 인문학적인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학생들은 그러한 것들이 공학자가 되더라도 그러한 시각을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 트위터 아이디하고 페이스북 아이디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 제 블로그 socialcomputing.tstory.com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썼던 얘기들 그리고 중요한 책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 항상 온라인에서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